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 성년식이 열렸는데요. 어른이 된 학생들은 상투를 틀고 빈혈을 꽂는 관계례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성년식을 앞둔 학생들은 공손하게 앉아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성년의 날은 해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한 지정기념일로 대전 동구문화원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을 초청해 전통 성년례를 준비했습니다. 고려 광종 16년, 965년부터 그 세자 유의 원복을 익히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주자 가례가 전해지면서 우리 이제 사례가 대단히 강조됐죠. 그것이 바로 관혼상제입니다. 첫 번째 관이 바로 오늘 하는 성년식이 되겠습니다. 성년의 날 의미 그대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도 성인이 되면은 그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거,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가, 또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든가, 또 결혼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입양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 의식을 일깨우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이렇게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광종 때부터 이어져 오는 성년례는 관계례라고도 불립니다. 상가례에 맞춰 성년에 맞는 새로운 복장을 입히고 남자는 상투를 들고 관을 쓰게 되며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지고 빈혈을 꽂는 의식을 거칩니다. 술을 마시는 예법을 알려주고 성년이 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를 내려주는 의식을 마지막으로 관혼상제의 첫 관문인 성년례가 마무리됩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성년례를 통해 어른이 된 이들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진짜 대학이나 이런 곳을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한복을 입어본 지도 뭐 한 20년은 더 넘게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되게 색다른 경험을 어른이 돼서 한복을 입어보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거창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제 책임을 다 하고 그냥 제 할 일부터 먼저 다 챙기고 여유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점점 챙겨나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랑 평상복을 입고 절할 때랑 치마 움직임이나 모양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게 달라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인으로 대접받고 첫 출발을 축하하는 성년식. 우리의 전통 성년례를 함께 치르며 어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모두가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성년식을 치른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오늘 비로소 성년이 좀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성년으로서 책임과 또 의무를 좀 따르는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 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쓰임새 있고 또 잘 또 성장하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특별한 성년례를 통해 어른이 된 학생들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